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베이스 기타가 예. 요즘 유동균 씨가 네. 계속 톤이 예. 좀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. 매번 매번 예. 계속 실험을 하고 계신 건가요? 예, 계속 실험을 하고 요즘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뭔가 팀 색깔에 더 도움을 줄 방법이 없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좀 톤을 매번 조금 연구를 하고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현재 그러면 어떤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죠? 지금은 부산의 레드클라인이라는 레드클라인. 예.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. 레드클라인은 어떤 밴드인가요?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싶은 밴드입니다. 열심히 잘 하고 싶은. 예. 좋은 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렇게 밴드를 쭉 보는데 관심을 갖게 만든 밴드 저한테 이상하게 레드클라인은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. 괜찮은 감사합니다. 밴드인데 조금 더 잘하면 네. 좋겠다라는 생각. 그러면은. 정말 어디 내놔도 진짜 꿀리지 않는 아시아에 내놔도 더 나가서 나중에는 유럽이나 뭐 나가도 진출해도 괜찮은 밴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 한몫을 하고 있어요. 유동균 씨가. 한몫 1인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, 1인분. 네. 저희 처음 봤을 때 외로웠잖아요. 둘이. 아, 예, 맞습니다. 그때 어땠나요? 저는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둘이서 소주를 먹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 시간이 되게 값졌던 것 같습니다. 뭐 인연이 있었나 봐요. 저랑 유동균 씨랑. 예, 그러게요. 그날 저도 원래 그날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네. 보러 간 사람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아니, 공연 왜 보러 간 거예요 그때? 제가 그 뒤로 레드클라인 들어오기로 돼 있어가지고. 아, 그 뒤로? 예, 예. 이 팀이 잘하는 팀이 맞나 싶어서 면담하러 갔습니다. 아, 간 보러 갔구나. 예. 요 보고 한번 결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. 아, 예. 아, 역시 회사 생활하신 분은 다르네요. 아, 눈치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. 이거 보고 결정은 그때 하신 건가요? 아, 예. 아, 여기서 많이 배우겠다 싶어서 제가 뭐 선택할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형들이 잘 좋게 봐줘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도 베이스 치기 편하겠어요. 드러머가 워낙에 안정적이라서. 아, 예. 일단 귀에 딱딱 꽂히니까 플레이하기도 되게 좋고 리듬이나 박자감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도. 예. 잘해주나요? 잘해주지는 않는데. 예, 뭐 일단 밴드 자체가 이제 음악으로 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뭐 연주를 잘해주시는 게 제가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그게 제일 잘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은 좀 네. 꽝이란 얘기네. 예. 아, 장난이고요. 네. 예, 잘해주십니다. 베이스 기타는 언제부터 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제 엑스제팬이란 일본 밴드를 보고 엑스제팬의 타이지라는 예, 베이시스트를 보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 반했죠. 그리고 부모님께 기타 한 대만 사주시면 안 되겠냐고. 또 바로 사주시더라고요, 한 대를. 바로? 예.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네요. 아, 아닙니다. 아버지께서 남자는 악기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. 늘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을 지키시려고 사주신 것 같습니다. 예.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? 네,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독학으로 계속 책 찾아보고 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차차차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? 네. 그럼 잠시 뭐 타이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아시아의 최고의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타이지는. 예. 그리고 멋진 삶을 살다가 또 세상을 떠났는데 예. 그 참 아까운 사람 같아요. 맞습니다. 타이지의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일단 베이스 라인 자체가 너무 이쁘고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지금까지 쳐왔지만은
실력이 좋은 거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좋은 거는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는 라인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. 그런 거는 타고나야 되고 그 사람의 센스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베이스 넘버원은 타이즈입니다. 타이즈의 과거사를 보면은 요시키가 타이즈를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예. 딴 밴드, 그러니까 딴 멤버들 말고 타이즈한테 진짜 상고처료를 했듯이 그 모셔왔는데 기타도 그 멤버들보다 훨씬 잘 치죠. 훨씬 잘 치고 실제로 엑스제팬 곡 중에 타이즈가 기타 쳐서 녹음한 곡도 있거든요.